역사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권민칙 골키퍼, 골백에 이은미, 김수현, 서예진, 서현수, 중원에 마도카, 이현영, 권은성, 전방에 문미라, 여민지, 마유 선수가 출전합니다. 손종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강가의 골키퍼, 포백에 김성미, 최소미, 이하인, 고현지, 중원에 박지영, 하은혜, 광민영, 그리고 전방에 최유리, 유영아, 김상은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남색 유니폼 구미스포츠 토토,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홈팀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작부터 연결됐습니다. 네, 다시 받았고요. 다시 받았고요. 문미라 안쪽 연결. 아, 좋아요. 패스. 문미라 슈팅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 수원도시공사 이 문전압까지는 연결해서 현재 네 번째까지. 자, 크로스 길게 왔습니다. 하은의 헤딩. 볼 살아있고요. 슈팅. 네. 크로스 바위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렇게 네. 슈팅. 네. 무난하게 흘렀는데 우선 볼을 가져왔습니다. 네, 좋은데요. 슈팅. 막아내는 가운데 슈퍼세이브. 아, 지금은 킥도 좋았고. 아, 최대은님이 강가의 골키퍼 역시 잘 막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줬습니다. 네, 국가대표가 괜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네, 지금 패스 들어왔어요. 슈팅! 슈팅! 강가의 선방! 슈팅! 슈팅! 들어갔어요! 문미라의 득점 나왔습니다. 스코어 1-0. 아,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했고 그리고 세컨볼을 따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철저히 해줬는데 결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는 문미라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3억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0, 한 점 리드하는 홈팀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아, 이거 여민지 선수 너무 좋았어요. 자, 마유 선수가 한번 슈팅을 먼저 했었고요. 자, 강가의 골키퍼가 어느 정도 충돌이 있었다. 자, 머리를 감싸주었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문미라 선수가 비어있는 골문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 움직임 보세요. 네. 지금 여민지 선수한테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그냥 돌아뛰어버리는 그런 모습. 아, 지금 너무 좋은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민지 선수의 패스 정말 일품이었고요. 네. 안쪽 연결. 자, 한 번에 반대편 길게 열어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넘어지는데요. 찍었어요. 마유 선수가 페널티킥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 마유 선수가 자, 마유 슈팅! 막아내는 세컨볼! 슈팅! 강가의 골키퍼 슈퍼세이브! 아, 강가의 선수의 그 심리전이 네. 결국 성공했네요. 자, 강가의 골키퍼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늘 슈퍼세이브만 벌써 두 개째예요. 아, 지금 정확하게 보고 세이빙을 떴고요. 네. 지금 수의 슈퍼 세이브로 이제 1-0으로만 앞선 상황이 됐고, 그리고 구미스포츠 토토 역시 이렇게 이제 또 막아냈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더욱 힘을 받아서 또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주심이 휘슬을 불고 있고요. 네, 후반전 다시 시작됩니다. 네, 수원 선수들 전방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또 강. 자, 이은미 왼발 크로스 길게 왔는데요. 고현지의 헤딩. 자, 그 정면에서 볼을 다시 네, 가져왔습니다. 슈팅. 오른발 슛. 굴절 네, 다시 한번 슛 들어갔어요.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마지막 세컨볼을 헤딩으로 연결시켰는데 아쉽게 크로스바를 맞췄잖아요. 네, 후반전에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마유 이케질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네 마유 선수가 놓치지 않았고요. 권은성 선수의 슈팅을 아, 그렇죠. 네, 방향이 지금, 잘못됐지만 네, 정확하게 잘 기다렸고 뛰어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자, 이 장면이었죠. 자, 마유 선수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팀의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마유 선수가 이 앞전에도 계속해서 그 사이로 들어가는 움직임들을 김윤지 선수를 투입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김수현 선수가 발목 부상이 조금 발목 부상으로 경기에 계속 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 김윤지 선수도 네, 크로스 우선 높이 떴고요. 헤딩 슛! 오, 들어갔어요! 만의 골을 기록하는 구미입니다. 스코어 2대 1. 네, 지금 굉장히 먼 곳으로 공을 찾고 네, 그것을 또 헤딩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그게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확인을 또 해봐야겠는데요. 네. 자, 워낙 좁은 공간에서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자, 최유리의 크로스가 있었고요. 박지영 선수의 헤딩골이군요. 네, 박지영 선수가 헤딩을 했고 지금 자, 여기서 박지영 선수의 아, 네, 그대로 네. 들어간 것으로 보이네요. 자, 최유리의 높은 크로스 그리고 박지영 선수의 헤딩 득점이 있었습니다. 네. 박지영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코너킥에서 헤딩으로 득점을 만들어 냈거든요. 네. 네, 오늘 경기에서도 또 굉장히 작은 키에도 다시 왼쪽에 공간이 많은 김성미를 바라봤고요. 어우, 김성미 오, 좋아요. 얼리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뒤쪽으로 넘겼는데요. 네, 과연 슈팅! 아, 네. 자, 골문 밖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지금 박은선 선수가 점프 모션을 취했고 아, 고현지 선수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었는데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오늘 WK리그 8라운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수원도시 공사와 구미스포츠 토토의 경기 최종 스코어 2대1로 수원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